감사합니다. 한 번쯤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2017 팬페스티벌 서울. 네, 다들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아, 예, 감사합니다. 실은 이런 호응도 한 번쯤 해보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시간은 앞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이제 더 피스트 토너먼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선 저희가 미리 사전에 신청을 받고 금일 이제 아까 옆쪽에 있는 PC 체험존에서 예선전을 진행을 하였고, 그 예선전에서 두 팀의 결승에 진출한 팀을 선정을 하였으며, 그 두 팀이 여기에서 5판 3선승제로 이제 승부를 펼치게 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앞서서 어떤 팀이 결승으로 올라오게 되었는지 이제 예선전 결과를 먼저 한번 좀 보시죠. 네, 예선전 결과입니다. 오, 저쪽에도 안 보이는군요. 네. 총 4개 팀이 옆에서 예선전을 총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진출한 팀은 한채정과 졸개들, 그리고 누구 최강 피스트. 양쪽 팀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선은 옆에서 지켜보시지 않았나요? 네,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각 팀 모두 2-0이라는 스코어로 파죽지세로 결승까지 진출하신 팀들입니다. 네, 그래서 양 두 팀을 모시고 이제 저희 셋은 이제 저는 오늘 진행을 이제 진행 겸 캐스터를 맡고 이제 옆에 계신 네, 빛의 형자열 이상준이라고 하고요. 저도 함께 중계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게임적으로 알아듣기 쉬우시도록 전달을 드릴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빛의 형자 다섯 김인서입니다. 저는 오늘 관전자 역할로 여러분들께 경기를 중계해드릴 예정입니다. 즉 패드 플레이어로서 옵저버를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여주실지 굉장히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 설명드린 결승에 진출하신 두 팀을 무대로 모셔서 직접 한번 좀 이야기를 듣고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은 이제 무대로 좀 나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까 왠지 여기에서 뵀던 것 같은 분이 한 분 네, 네, 나치 있죠. 계세요. 네, 일단 그분에 대해서는 좀 잠시 후에 해보고 인터뷰를 일단은 이제 팀 소개를 이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인터뷰 겸 해서 네,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이쪽 팀 같은 경우는 누구 최강 피스트라는 팀명으로 출전을 하였고요. 2-0이라는 깔끔한 스코어로 결승까지 올라왔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누구 최강 피스트의 팀장이신 분이신데요. 그럼 후보와 함께 인터뷰를 잠깐 해보도록 할까요? 우선은 결승까지 올라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승 너무나 당연하다는 포스. 네. 결승전인 스코어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오전 3승제로 진행이 되게 될 텐데요. 3승 3승이요. 3전 3승, 3전 3승이요? 네. 세 판만에 끝을 내시겠다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3-0으로 그냥 말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이겨버리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반대쪽은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보니까 이걸로 저쪽을 쏘는 건 아니시죠? 네, 아, 네. 인터뷰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마찬가지로 훌륭한 성적으로 본선까지 진출하게 된 한채정과 졸개들 팀입니다. 팀명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팀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 네. 저는 이제 한국 최강 전사와 그리고 이제 졸개들의 팀장을 맡고 있는 네. 네, 무냠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제 PVE에서는 이제 인벤에서 인터뷰 받을 정도로 자타 고민이라고 자부하시는 탱커형님, 그리고 이제 나머지 졸개들로 저희가 출전을 했는데요. 저쪽 팀과 저희가 약간 구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3-0으로 져드릴 순 없고 3-2로 져드릴게요. 3-2로. 3-2로? 네네. 그러니까 두 번은 양보의 미덕 뭐 이런 건가요? 아, 저희가 3-2로 져드리는 거니까 이제 아, 그렇죠. 재미는 있어야죠. 그쵸? 아, 그렇군요. 재미를 위해서 아, 네. 그런 빅피처를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양쪽 팀 분들이 이제 서로 당연히 이기겠다는 뉘앙스로 그렇죠. 네, 발언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준비가 되셨을 것 같으니 이제 각 팀원분들은 이제 좌석으로 가셔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바로 뒤에 있는 네. 중계석으로 이동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계석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게 약간 좀 저희 입장에서도 신기한 구도죠? 그러네요. 네, 지금 아마 화면은 아직 전환이 안 됐군요. 지금 네네네. 지금 작전회의를 하고 계신 걸로 추정이 됩니다. 당연하죠. 저 아까 예선하는 걸 봤는데 굉장히 진짜 진심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가벼운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뒤에서 예선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채정과 졸개들의 이제 팀장이신 용기사, 직업이 용기사 하신데요. 근딜러가 이제 거의 리딩과 오더를 다 담당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팀원들이 용기사분의 리딩에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기억이 납니다. 즉 이제 오더를 내리시고 계시는 분이 용기사분. 그럼 이제 반대쪽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누구체강 피스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용하셨어요. 조용하셨지만 각자 알아서 본인들의 할 역할을 다하시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콜드게임으로 2-0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면 양쪽 다 2-0으로 올라오셨다는 거죠? 네, 양쪽 다 2-0으로 올라오셨는데요. 이제 누구체강 피스트 같은 경우에는 600점을 바로 채우셔서 콜드게임으로 올라오셨고 한채전과 졸개들 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시간을 다 활용하시면서 피나는 결전을 치르시고 올라오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누구체강 피스트 쪽이 조금 더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니까는 이제 미리미리 나무 인형을 치시면서 잠시 손을 푸는 게 보이고요. 네, 그렇죠. 지금 사실 말하자면 지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아까 전에 예선전을 치렀던 PC하고도 이제 동일한 이제 삼성 오디세이 모델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단은 좌석을 옮긴 상태니까 다시 한번 조작감이라든가 아니면 뭐 단축기가 제대로 세팅이 돼 있거나 아니면 스킬이 제대로 되어 있거나 그런 부분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우선 손을 열심히 풀어놓고 본 게임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양쪽 팀원분들의 장비는 이제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알고 계시는 PVP 전용 장비인 가로 장비들로 동일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아직 세팅을 진행 중이신 것 같고요. 지금 양쪽 팀 다 준비가 양쪽 팀 다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옆에 앉아 계신 이제 옵저버를 맡고 계신 저희 이제 오늘은 명칭이 다르군요. 빛의 옵저버 다섯. 빛의 옵저버 다섯님도 준비되신 거죠? 네,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진행을 바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선 경기 진행 부탁드립니다. 자, 창이 떴습니다. 드디어 이제 결승 1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왠지 제가 두근두근 거리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 자, 이제 이 화면이 좀 낯서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 화면은 저희가 친선전을 진행할 때 이제 관전자로 입장을 하게 되면은 이런 모습으로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그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이잖아요. 어떤 그렇죠. 의미로? 그래서 이제 이런 당당하고 시스템적인 싸움을 직접 보실 수 있는 그런 관전 모드로 여러분들과 보내게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보이고 있는 진영이 어느 쪽 팀이죠? 지금 보이고 있는 진영의 경우 송곳니 팀 되죠? 팀 구성을 보니까 몽크가 있네요. 보니까 각 팀의 경우 전사, 점성술사, 음유시인이라는 동일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죠. 근딜러가 용기사 그리고 몽크로 나뉘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즉 보니까 이제 탱커, 힐러 다 똑같은데 원거리도 똑같지만 근딜이 차이가 나네요. 네, 그렇죠. 말씀드린 순간 지금 5초를 남기고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1라운드가 시작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네, 전투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양쪽 진영에서 이제 당연하게도 이제 전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스택을 쌓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슬슬 이제 중앙으로 진입을 해서 늑대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딱 화면으로 봤을 때 보기 좋은 전투가 잘 일어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공격 상자와 방어 상자를 다 획득을 하시고 나오셨죠. 지금 좌우에서 격렬한 오더를 내리시면서 저 교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전사분들이 아무래도 전사의 특성상 좀 더 방어적인 면보다는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확인해 보면은 말씀드린 순간 팀 하나가 용기사를 먼저 써지군요. 이렇게 빠르게 퍼스트 킬이 나올 줄 몰랐어요.
네, 말씀드리는 순간 네, 빠르게 문구를 아 이렇게 되면은 지금 큰 점수차로 벌써 앞서가게 되죠. 지금 메달이 순식간에 송문희 팀이 500, 발토 팀이 300입니다. 더 피스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더 피스트에서 쓰러지게 되면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메달의 절반을 떨어뜨리게 그렇죠. 되고 이제 그걸 상대 팀이 습득을 해서 이제 말 그대로 콜드 게임을 만들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음유시인이 주로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순간적인 폭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유시인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지금 음유시인 쪽이 팀 하나 음유가 굉장히 엄청난 폭딜을 선보이면서 상대편 발톱팀을 처리하였죠. 음유시인 네, 같은 경우에는 다중화살과 천상화살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지금 일단은 근딜이 사실 집중 네, 공격을 그렇죠. 받을 수밖에 없죠. 팀 하나 몽크 피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네, 지금 몽크가 집중 공격을 받고 있고요. 아, 네, 지금 네 지금 저쪽에 양쪽 팀의 힐러분들이 굉장히 바빠요. 네, 팀 하나 몽크 피가 붙어 2000, 1800, 1000. 아, 네, 네,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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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크 잡히나요, 잡히나요. 아, 네, 도망갑니다. 아, 네, 이거를 이렇게 버텨내는군요. 6분이 되어서 아드레날린 상자가 나와서 지금 아드레날린 상자를 먼저 획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네, 상자가 나왔어요. 치열한데요. 네, 이렇게 해서 상자를 어느 쪽이 사실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드레날린 상자 같은 경우는 아드레날린 폭주를 사용할 수 있는 게이지를 상당히 많이 채워주기 때문에 빠르게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네, 위기 시간까지 30초가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킬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위기 시간으로 돌입할 수 있는데요. 위기 시간 돌입하고, 네, 지금 전사가 집중 공격을 받고 있고요. 네, 지금 전사, 여기서 전사가 밀리면 있나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네, 아, 역시 네. 양 팀의 힐러분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아, 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다시 용기상이 집중 공격 들어갑니다. 용기상 잡히니까 용기상 필살 가고. 네. 아, 네, 버티고 있어요 지금. 아, 네, 집중 공격. 아, 위기 시간 맞죠. 지금이 기회죠. 지금 아, 용기상 하지만 일단 잽싸게 뒤로 물러나면서 네, 필살 가고 계속 끌고 안고 있고요. 이제 빠졌네요. 네, 근데 이제 방심할 수 없어요. 위기 시간이 되면은 말 그대로 지금 엄청 아프거든요. 그렇죠. 어느 맞으면. 쪽이 먼저 킬이 날 수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몸을 사려야죠. 자, 지금 화면 보면 네, 지금 다시 정성, 정성. 네, 잡았고요. 지금 타겟팅 잡았습니다. 지금 양쪽의 정성을 지금 괴롭히고 있어요. 각 팀의 힐러들이 공격을 받고 있네요. 네, 지금 아 이때야말로 힐러를 먼저 잡을 네. 수 있는 기회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 위기 시간 효과가 아,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드디어 정성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렇죠. 힐러가 없다는 건 아주 좋거든요. 코인도 500. 네, 지금 말씀드리는 것 지금 음유가 지금 또 집중 공격을 받고 있어요. 팀세드뮤 마무리가 됐나요? 마무리가 됐네요. 잡았습니다. 착착 승리를 네. 향한 길을 걷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사실 송문희 팀에서는 한숨 걸을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이쯤 되면 한번 전열을 가다듬을 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아직 모르는 게 시간이 지금 이제 막 아직도 4분이 남은 상태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아, 말씀드리는 건 늑대 심장 상자를 지금 송문희 팀에서 네. 열심히 늑대 심장 상자가 이번 패치를 되면서 새로 바뀐 상자잖아요. 새로 들어온 상자죠. 네, 저거를 먹게 되면 또 상당히 그렇죠. HP와 MP가 계속 이제는 효과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공격 속도, 이동 속도. 자, 네, 나왔습니다. 지금 아, 네. 이렇게 지금 접전이 다시 붙었고요. 지금 사실 발톱팀 입장에서는 힘들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 이제 전사를 잡지 않으면 그렇죠. 그렇죠. 역전을 가장 많은 권이 얻는 전사가 아, 네. 아, 네. 네, 말씀드리는 건데 용기사를 잡혔습니다. 아, 이렇게 송권이 팀의 승리로 1라운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 네. 초회전부터 격렬해요, 생각보다. 팀 하나 음유가 특히 굉장히 큰 활약을 보였죠. 지금 보시면은 음유의 스코어가 장난이 네. 아니군요. 음유시인의 총 공격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유시인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렇게 순간적인 딜링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리다 중간에 멈추게 되는데 다중화살과 천상화살 그리고 미리 버프 두 가지를 걸어놓고 사용하는 독사강습으로 이어지는 콤보를 통해서 한 방에 적을 처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음유시인이 선호가 되는데 그런 콤보를 아주 적절하고 완벽하게 사용해서 적을 처치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피스트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음유시인의 이른바 약간 정석에 가까운 플레이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군요. 자, 지금 양쪽 팀에서는 1라운드를 마치고 이제 잠시 작전 시간으로 5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양쪽 팀은 작전 시간을 진행하시고 만약에 작전 다 마무리되면은 이제 바로 2라운드를 네. 진행하게 될 거고요. 지금 그 막간의 시간인데 이제 일단 한쪽이 먼저 가져갔어요, 1승을. 그렇습니다. 이제 5판 3성 분재라는 룰에서 사실 첫 승에 가지는 의미가 어느 게임이든 간에 굉장히 크지 않아요? 그렇죠. 선취를 취하고 가는 쪽이 굉장히 심리적으로나
여러모로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한쪽은 이제부터 또 다시 쫓아가야 될 입장이고 네, 한쪽은 그렇죠. 이미 한 발 앞선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빛의 옵저버 다솜님 생각보다 되게 열심히 해주고 계세요. 힘들어요 이거. 힘들어요? 그럼요. 아니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열심히 더 해주세요. 어떠셨나요, 방금 경기? 뭐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관전 모드로 이렇게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일단 지금 보면은 좌우에서 사운드가 장난이 아니죠. 장난이 아니죠. 예, 이런 소리로 파이널 판타지 4 소리 들을 수 있는 기회도 흔치가 않죠. 그렇죠. 네, 지금 네 양쪽의 팀의 준비가 모두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다시 결승 2라운드를 네.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 최강 피스트가 먼저 1승을 거둔 상태에서 2라운드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누구 최강 피스트 같은 경우는 몽크를 사용하고 있고 몽크의 경우 질풍번개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닌데요. 질풍번개 선스택을 끝까지 잘 유지하면서 계속적인 지속적인 딜링을 넣었기 때문에 또 은유시인이 계속적으로 딜을 넣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야말로 스킬면 그대로 몽크가 날아다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네. 지금 공속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계속 3스택이 유지가 되면. 자, 지금 다시 준비 시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사실 이 시간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적을 견제해 나가야 될지 많은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제가 시간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제 한점 뒤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희 발톱팀에서 진지해졌어요. 발톱팀의 경우 아까 공격 상자를 팀셋 전사가 먹은 후에 방어 상자를 팀셋 우유가 먹었거든요. 그에 반해 송곳니 팀의 경우 공격 상자를 팀 하나 몽크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톱 팀에서 공격 상자를 또 전사가 먹을지 한번 또 지켜볼 부분이겠네요. 자, 그러면은 역시나 저희 참가 신청 팀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무래도 집중되는 관전 포인트는 몽크와 용기사 아니겠어요, 결국?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피스트의 특성상 근딜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사실 승패가 많이 기울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네, 순간 전투가 드디어 개시되었습니다. 발톱 팀의 경우 팀셋 정성이 지금 아제마 효과 상승을 시키는 것을 가지고 있네요. 저게 또 어떤 역할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 보면 피스트에서 최근 한국 서버도 그렇지만 점성술사가 상당히 많이 선호받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점성술사의 경우 카드를 통한 추가 효과 부여가 가능하기도 하고 순간적인 힐링을 채워넣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교전 시작되었고요. 양팀 전사가 슬슬 이제 간을 보고 있는 거죠, 네. 지금. 팀셋 전사 먼저 네, 지금 타겟팅 찍은 것 같고요. 지금 바로 점성술사를 네, 지금 바로 집중 딜을 넣네요. 이번에도 공격 상자는 팀셋 전사가 먹었어요. 사실 빠르게 힐러를 먼저 잡을 수 있다면요. 그보다 네. 좋은 시나리오가 없거든요. 힐러가 죽는 순간은 그동안 힐이 계속 비기 때문에 추가적인 킬을 내기가 굉장히 용이하죠. 팀셋 능유 진짜요? 흥류가 잡혔습니다. 팀셋 전사 활약을 했어요, 전사가. 그렇죠. 역시 참수를 얕보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빠르게 용기사가 집중 공격 받고 있습니다. 용기사까지! 팀 하나 몽크와 팀 하나 음의 포커싱이 굉장한데요? 네, 지금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네, 순식간에 200개의 메달 차를 벌이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딜을 집중하는 게 굉장합니다. 물론 근데 이제 초반에 이렇게 많이 우세해졌다고 해서 이대로 이제 스노우볼 굴러가듯이 끝나는 건 아닌 게 그렇죠. 메달이 벌써 전사가 200개예요. 그렇습니다. 200개이기 때문에 벌써 피해 증가가 4중첩이 생겼죠. 저러면 또 엄청 아프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또 위기 시간까지 오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다시 이제 힐러를 살짝 때리고는 있는데 아직 제대로 된 집중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딘딜러들 같은 경우에는 구속방지라는 네, 말씀드리는 순간 아드레날린 단지가 나와서 네. 그런데 기도하고 있고요. 양쪽 다 그쵸, 단지는 소중합니다. 네. 네. 괜히 방치했다가 상대 팀이 먹게 되면 그 이상 골치 아픈 게 그렇죠. 없죠. 자, 양쪽에 이제 단지 소중을 했고요. 지금 몽크가 다시 집중 공격을 네. 받고 있습니다. 몽크 잡히나요? 몽크의 아드라는 게이지가 상당히 좋네요. 몽크가 잡히나요? 몽크 도망가. 네,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힐이 들어갑니다. 몽크에게 전력 강사까지 들어갔는데 근데 상대편도 음유가 지금 다시 또 공격을 받고 있어요. 필사의 각오를 폈기 때문에 지금 데미지가 더 증가해서 들어오거든요. 아프죠, 마지막 필사의 각오가. 네, 필사에서는 필사의 각오를 굉장히 신중하게 켜야 합니다.
팀 하나 오면 아, 네, 몽키가 하나 오면 다시 아, 네, 위기 씨가 아 말씀드리는 건가 이제 전사가 전사를 아. 이래서 전사가 사실 피스트에서는 또 한 명의 딜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사가 펑어되는 이유가. 근데 지금 보시면은 몽크도 이미 배달이 150개예요. 자 지금 이제 다시 송문이 팀은 숨을 다시 한번 고르고 그렇습니다. 있는 상황이고요. 발토 팀은 다시 한번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먼저 더 순조롭게 2대 0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팀 하나 정성 같은 경우에는 정화가 빠졌고요. 팀 하나 몽크도 정화가 빠졌는데 팀 하나 의미가 정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오, 네, 팀 하나 아 몽크를 잡았어요. 몽크를 잡았어요. 이거 아주 커요. 이거 이 정도면은 아직 역전의 가능성이 네,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HP가 다 빠졌는데요. 순간적인 폭격이 아주 제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순간 지금 전사도 지금 계속해서 그렇죠. 200개 그렇죠. 메달을 들고 있기 때문에 몸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픕니다. 아제마의 효과인가요? 아, 네. 유민신이 아재만을 갖고 있거든요. 저렇게 사실 타겟이 하나로 좁혀지면은 그렇죠. 오히려 막기가 쉬울 수도 있긴 하지만 또 그만큼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렇습니다. 왜냐면 아직 보시면 다른 이제 팀원들도 아직 메달을 뭐 100개, 75개 들고 있기 때문에 저걸 먹어도 될 것 같죠. 팀 하나 전사가 터치를 당하게 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전사가 죽게 되면은 거기서 또 상황이 네.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래도 중앙을 팀 하나, 그러니까 송곳니 팀이 먹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성공인 팀이 굉장히 유리하네요. 네, 지금, 아, 지금 중앙에 늑대열 이상 특대심장이 열렸고요. 네. 일부러 중요한 타이밍을 위해 당겨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팀 하나 점성. 팀샘 용기사. 네, 점성이 먹었네요. 아, 지금 추적 들어갔어요. 지금, 용기사. 아, 음유시인이 여기서 또 한턴 해주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유시인의 원콤이 정말 무섭고. 그렇습니다. 음유시인 같은 경우에는 주시대상을 찍어놓고 버프가 들어오 네, 지금 말씀하신 말이죠. 본진까지 밀어 닥쳤습니다. 점성 네, 지금 본진 밀고 가는데요. 있고요. 여기서 점성까지 잡히면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 점성은 네, 지금 네. 코인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메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잡히면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네, 아, 지금 말씀하신 네. 아, 다시 아주 네. 지금 용기사? 상황이 툭툭 변하기 때문에 저희도 한순간도 눈을 놓칠 수가 없어요. 지금 몽크가 아드레날린 러시드 베이즈를 가지고 있거든요. 팀 하나, 송곳니 팀 같은 경우는 거의 음유시인을 제외한 모든 팀원들이 아드레날린 러시를 받고 있습니다. 아드레날린 게이지가 꽉차있죠. 아, 이 소리는... 근딜 리밋이 어떻게, 근딜 아드레날린 러시니까 어떻게 들어갈지. 지금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 상황에서 위기 시간이 바로 있습니다. 네. 아, 또 음유시인이 용기사를. 음유시인이 오늘 장난이 아닌데요? 네, 지금 제가 또 음유시인, 아, 상대편 음유시인이 네. 너를 가만둘 수 없다는 듯이, 네, 계속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추적을 받고 있고요, 점성이. 아드레날린 러시 들어갔고요. 아~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아드레날린 러시로 점성술사가 킬. 아. 이렇게 되면 송곳니 팀이 어느 정도 이제 승기를 그렇죠. 잡아가는 모습이죠. 용기사... 여기서 신중해야 돼요.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저 상황에 순식간에 역전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양쪽 다 이제 그렇죠. 탱커 힐러가 다 메달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는 사실 안전하게. 빠지는 게 전열을 가다듬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발톱 팀에서 남은 1분 30초에 모든 걸 걸어볼 수밖에 없죠. 전사와 점성을 어떻게든 잡아내지 않으면 역전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예, 지금 여유 있게 반지도 까고 이제 버프도 받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결전 들어가나 이제 승부 걸 수밖에 없거든요. 네, 들어가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네, 지금 1분 남짓한 순간에서, 송곳니는 지금 사실 좀 방어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버티면 이기니까. 아, 네, 여기서 아드레날린 러시 나오고요. 지금, 네, 송곳니 팍팍 들어가고, 네, 혼전입니다. 과연 송곳니 팀이 조금 더. 잠깐, 이렇게, 네, 그렇죠.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나를 못 잡게 되면은, 그냥 송곳니가 이기게 그렇죠. 되거든요. 발표 팀은 어떻게 해서든 잡아야 됩니다. 아 근데 지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상 네 지금 35초 남은 순간에서 지금 송곳니 팀이 568개로 유리하고요. 지금 팀제 등유 모든 버프기를 사용을 하면서 또 커피 준비를 그렇죠. 하고 있는 것 같죠. 지금 아니면 뭐 쓸 데가 없거든요. 그렇죠. 현재 지금 다 몰아 넣어야 돼요. 팀 하나 음유
HP가 절반까지 빠졌지만 아 팀 하나면 또 버프가 다 들어왔어요. 그렇네요. 또 우유 갑니다. 뒤 들어갑니다. 네 참수 아 들어가 잡히나요? 참수 잡히나요? 들어가나요? 잡히나요? 잡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완전 승리의 각을 네. 붙였죠. 이렇게 되면 네 이렇게 승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누구 체감 피스트가 1승을 또 거두네요. 제가 지금 보면은 오 키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차이가 나는 게 특히 음유시인이 굉장한 키를 올리고 폭발적인 있네요. 딜링이 자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신중한 작전 회의를 그렇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방금 약간 허탈한 표정이 보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들지만 네. 자 그러면은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지금 많이 마음이 급해질 텐데 2-0이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지금 밀리고 있는 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상대편에 뭐를 어떻게 해야 좀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우선은 음유시인과 몽크의 콤보에 의해서 한 명씩 처치를 계속 당하는 게 조금 더 거기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전사가 공격 상자를 먹고 있는데 한번 용기사에게 공격 상자를 넘겨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 용기사를 사용을 하는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폭발적으로 딜링을 넣기 위해 1.4를 해서 한 명을 깔끔하게 처리를 하고 다른 타겟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용기사가 선호가 되는 건데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용기사에게 일단 버프를 몰아줘서 용기사는 사실 네. 순간적인 딜에는 분명 단독 압도적으로 그렇죠.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타겟을 노리고 들어가면 빠르게 잡을 수도 네. 있습니다. 예선전 같은 경우에 누구 최강 피스트의 몽크를 제외한 나머지 팀들 경우는 다 근딜러가 용기사였던 점을 생각해보면 오. 또 용기사에 대한 그런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겠죠. 그렇군요. 근데 하지만 상대팀의 몽크가 또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게 몽크의 저는 생존력에 굉장히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죠. 몽크가 아무래도 보시면은 진짜 이것저것 날아다녀요. 네, 네. 이번 게임 같은 경우 몽크가 거의 음유신과 동일한 딜링을 냈으면서도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아서 피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 그렇게 보면 사실 이제 몽크가 계속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네. 이게 간을 친 거를 음유가 확실하게 그렇죠. 콤보로 마무리를 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킬을 당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딜을 넣었던 게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숨은 MVP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왜냐하면 한 명이서 어떻게 잘해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피스트 특성상 지금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양쪽의 점성술사 힐러분들도 지금 굉장히 제가 보기엔 진짜 피를 말리듯이 네. 킬이 막 들어가고 있어요. 저희가 이게 상황이 워낙 빨리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 아 잡혔구나 하는 순간에 그렇죠. 그렇죠. 원래 그런 부분에서 살려내는 게 이제 힐러의 미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아직 양쪽에서 지금 격렬하게 전술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짬짬이 손도 풀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은 드디어 이제 다음 경기가 3라운드가 되는 건가요? 마지막 라운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진짜 아까 호언장담이 나왔던 것처럼 진짜 3-0이라는 스코어가 실현이 될 수도 있어요. 스트레이트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죠. 왜냐면 오판 삼성제의 특징이 그거니까요. 네. 원래 보통 여기서 가장 재밌는 빅픽처 그림이라고 치면은 쫓아가는 거죠. 그렇죠. 지금 또 네. 작전 회의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왜냐면 승리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자 우리 옵저버님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네. 네. 뭔가 좀 더 다이나믹한 화면 연출을 위해서 공유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다이나믹한 화면 연출이요? 네네. 아 이거 어떻게 보려야 되나. 네 지금 속으로 많이 지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많이 힘들어 보여요. 네네. 국리를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양쪽에 아직 세팅이 진행이 다 완료가 되신 상태신가요? 네 다 완료가 되신 것 같으니 저희 곧바로 다시 3라운드 과연 여기서 승부가 결정이 날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역전극이 펼쳐질 가능성이 보일지 그쵸. 한번 직접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보시죠. 자 그럼 준비가 되셨으면 바로 3라운드 진행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 드디어 입장이 떴네요. 이 소리는 항상 들어도 왠지 가슴을 벅차게 만드는 소리예요. 기분이 좋죠. 아 그렇죠. 드디어 나의 매칭이 떴구나. 네. 자 드디어 입장을 합니다. 과연 마지막 라운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다시 역전극의 발판이 마련이 될 것인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뒤지고 있는 쪽에서는 급하거든요. 그렇죠. 네. 따라가야 되거든요.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자, 뭐 이때 되면은 사실 어떤 것들을 많이 하죠?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전열을 받으면서 점성 출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카드가 나올 때까지 카드를 계속 교환을 한다거나 저렇게 스톤 스킨이나 프로테스 같은 방어를 증가시켜주는 대처들을 그렇죠. 챙겨준다거나 계속해서 나의 턴 드로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작전 회의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긴장도 되니까 손에 땀도 한 번씩 쓱 닦아주고 그렇죠. 자 지금 이제 드디어 10초 남았습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으로 다시 또 펼쳐질지 이번에도 음유시인이 또 다시 거의 음유시인 지금 이렇게 가면 MVP 가겠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재밌는 점은 송곳니 팀의 티마나 정성 같은 경우에는 오시원을 굉장히 선호하는 느낌이고요. 아 지금 그럼 양쪽의 네. 점성들 사이 카드가 다른 건가요 지금? 그렇죠. 발톱팀 같은 경우는 아제마를 굉장히 선호하는 팀. 아 그렇군요. 오시온과 아제마로 이게 바로 또 이제 각 그렇죠. 팀만의 이제 사람마다 다른 또 납별과 반별이라는 스탠스의 차이도 보이고요. 자 지금 이제 티마나 점성이 먼저 나와서 상황보죠. 이제 이제 조심해야죠. 저러다가 순간 각을 잡히면 그렇습니다. 용기사가 있기 때문에 팀생 용기사가 이번에 공격 상자를 먹었어. 아 아까 그러면 말씀한 네. 예측한 대로 용기사가 먹었군요. 그렇죠. 저는 용기사의 조금 더 폭발적인 딜링으로 인해 자 그럼 과연 용기사의 점 키를 낼 수 있겠죠. 키를 딸 수 있을 것인가. 자 팀생 용기사 모든 네네. 버프기를 쓰면서 들어가요. 지금 아, 네 버프 티마나 돌렸고요. 티마나 네, 지금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몽크가 집중 공격 받고 있어요. 몽크 잡히나? 아, 네 잡히네요. 아까 전과 사실 유사한 패턴입니다. 그렇습니다. 용기사가 괴롭히고 음유가 마무리. 송곳니 팀이 했던 걸 발토 팀이 해냈죠. 그렇죠. 원래 이렇게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자 지금 지금 마지막 점성도 지금 바로 집중 공격 받고 공격을 있습니다.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네 지금 뭐 점성과 몽크 동시에 피가 빠지고 있고요. 티마나 음유 지금 그렇죠. 모든 버프기를 사용했습니다. 팀세드미 아네 음유가 맞죠. 그렇죠. 양쪽 다 음유시인이 결정력을 지니고 있으면 빨리 음유시인을 끊어버리는 것도 답 중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용기사가 지금 아까 버프를 다 돌렸거든요. 그렇죠. 버프가 다 들어간 용기사는 다시 다음의 기회가 올 때까지는 사실 약간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각자 근데 하지만 몽크와는 다르죠 또 그렇죠 한 번씩 처치를 당해서 동점인 상황에서 팀셋 전사가 또 공격을 당하고 있네요. 몽크는 사실 질풍신뢰가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정신없이 계속 공격을 그렇죠.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 아직 이제 비등비등해요 아직까지는 네, 한 번씩 주고받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정신없이 흐른 것 같지만 중요한 스코어 자 이래서 피스트의 메달이 되겠죠. 송곳니 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뒤로 빠지고 있는 상태고요. 네, 지금 살짝 가다듬는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은 네, 일단 아드레날린 상자가 네, 그렇죠. 나왔기 때문에 간지부터 확실하게 확보하고 상황을 다시 각을 보겠다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공격 상자를 어느 쪽에 먹을지 어느 쪽에 먹을지 기대해주세요. 아 네 지금 상대적으로 송곳니 팀의 아드레날린 게이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발톱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드레날린 게이지가 높으면은 말 그대로 그 순식간에 그렇죠. 역전의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어찌마나 먹고 또 공격 나와. 필살이 가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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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양쪽에서 격렬하게. 버티고 있어요. 먼저 잡았어요. 네, 아니, 전사 아직 피가 났고요. 피가 났어요. 아, 네네. 전사, 회복했습니다. 아, 지금 전사와 몽크가 동시에. 포커싱을 포커싱으로 맞아쳤어요. 네. 아, 지금 뒤집기가 나올 거는. 근데 하지만 일단 잡힌 건 몽크였고요. 그쵸. 아무래도 전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방어직이기 때문에. 자, 지금 말씀해봐. 지금 점성에 바로 지금 집중 부어 들어가나요? 자, 상황이 이제 발톱 팀이 이제 정말 오랜만에 그쵸. 세 경기 때문에 유리한 스탯으로 왔다 아주 말씀드리는 것 같던 음유가 이렇게 계속 잘리면은 사실 결정력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리 없는 암살자네요. 팀하나 음유 진짜 조용히 저희가 사실 보지 못하는 사이에 그쵸. 킬이 쓱 나오는 자 지금 용기사가 네, 쫓아 들어가서 있고요. 용기사가 받고 있고요. 아, 용기사 집중 공격 받고 있습니다. 용기사, 그쵸. 일단 본진으로 후퇴. 네, 쫓아갑니다. 추격, 쫓아 올라가는데요. 그렇죠. 상황이 잃지 않으니까 바로 그냥 내려오셨어요. 밀어내고 있어요. 네, 잘 버텨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용기사까지 끊기면 그렇죠. 정말 괴롭거든요. 코인이 400-400으로 동점입니다. 근데 발톱 팀이 정말 이를 갈고 이번에 3라운드 임하고 있다는 거 알겠는 게 다시 아직은 동점입니다. 그렇죠. 이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4분 그리고 400-400 1라운드가 2라운드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비등비등한 싸움이 그렇습니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톱팀 같은 경우는 음유시인 송곳니팀 같은 경우는 몽크가 집중 공격을 당해서 매달 수가 굉장히 적은데요. 다른 네 지금 송곳니가 늑대신장 상자를 먼저 차지하는 것 같죠?
켜졌네요. 아, 네, 지금 용의 켜지는 소리가 방금 들렸고요. 네. 그러면 용기사가 지금 아, 네, 버프가 다 돌리고 있어. 딜을 하겠다는 소리죠. 아, 네, 지금, 아, 네, 지금 점성들 싸우고 용기사, 아, 네, 용기사가 오히려, 네, 지금 벽으로 도망, 아, 네, 바로 교묘한 점프로. 아, 점수는 진짜 좋습니다. 근데 아직 몰라요. 아직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팀세 용기사. 네, 용기사 잡혀. 아, 네, 지금 1대1이. 네, 아. 여기서 또 음유가 사실이에요, 사실. 팀세 점성까지 위험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다시 또 송곳니 팀에 유리한 상황으로 팀셋 정성까지 위험합니다. 네, 잡히면 위험하죠? 잡히면 안 돼요? 잡히면 안 되는데 아, 네, 지금 보니까는 네, 네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지금 말씀드리는데 지금 아, 아드레나이너 씨가 빠졌죠? 아, 네, 정성이 잡혔습니다. 좋아, 빠지자마자 바로 죽었네요. 이 상황을 놓치지 않고 아드레나이너 씨로 마무리를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힐러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주 불리합니다, 지금. 아~ 네, 음유까지 잡혔고요. 잡히면서 네, 이렇게 되면 차이가 많이 아주, 시작하네요. 아주. 네, 지금 전사가 보면 아주 위험해요. 지금 그래서 도망가고 전사까지? 있지만. 전사까지? 네, 메달 수도 많고. 전사가 잡히면 메달 수가 많이 쌓이나요? 아,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 네, 지금 잘 묶였어요, 지금. 아, 묶였고요. 네. 네, 이 상황에 어찌 자연스럽게 네. 넘어가네요. 송곳니 팀 같은 경우는 전열을 갖다 놓기 위해 빠지군요. 하지만 팀 하나 전사? 네, 팀 하나 전사 죽였고요. 아, 지금 도망가네요. 아, 살아가네요. 아, 저 타이밍에 사실 잡았으면 그쵸.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건데 아, 이렇게 되면 지금 발투팀이 또 다시 조마조마한 상황에 오고 있습니다. 자, 아드레나는 들어갔고요. 네, 팀 하나 전부 잡혔습니다. 잡았고요. 아, 용기사가 여기서 한 건 해주네요. 저거 아주 큽니다. 점성군사 메달 많이 갖고 있었어요. 네, 메달을 먹어야 되는데요. 네, 메달을 빨리 먹어줘야 되죠. 네, 메달 먹었습니다. 네, 아, 메달 네. 먹었고요. 네, 1분 40초 남은 상황에서 그럼 이렇게 되면은 사실 지금 메달을 많이 갖고 있는 팀 하나 전사 같은 경우에는 몸은 좀 더 살이 그렇죠. 필요가 있어요. 팀 하나 전사를 잡을 수만 있다면 발톱 팀이 일발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 생기는데요. 팀 하나 전사 그래서 너무 앞에서 나서서 딜을 돕다 그렇죠. 보면 잡힐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수도 잡은 첩이 쌓였기 때문에 몸을 살아야 됩니다. 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용기사가 조금 전에 아무래도 네, 모든 버프기를 아마 거의 다 쏟아부은 용기사의 이제 용의 덕후리 돌고 있을 거고 그래서 발톱팀 같은 경우는 팀셋 의미가 아드레나린 게이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만 하면 마무리가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네, 지금 1분 남짓한 상황에서 지금 조마조마한 상황 나오고 네, 있습니다. 아, 네, 용의 켰고요. 지금 들어가나요, 용기사가? 아, 팀 하나 음유를 노렸어요. 팀 하나 음유. 아, 네, 음유 미쳐졌고 전사 쫓아 들어갑니다. 팀 하나 몽크 모든 버프기를 쓰면서 이제 딜을 넣을 준비를 하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서 승부를 지어야 되거든요. 역으로 당할 수 있어요. 네, 점성 잡히나요? 점성 잡히니까 점성. 아, 네, 점성 잡혔습니다. 여기서 몽크가 또 한 건 해주네요. 이래서 몽크가 3스택이 다 쌓이면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면은 네, 지금 내 네, 본진까지 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용기사. 암살 가능해요. 아, 용기사 당했습니다. 용기사. 이렇게 되면 또다시 암살 성공. 20초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사실상 거의 네, 어렵지 않나 싶어요. 아주 어렵죠, 이렇게 되면. 네, 이제 마무리하는 듯한 네, 느낌으로 마치 세레모니 같죠. 아드레날린 러시까지. 이러면 진짜 송곳니 팀 아쉬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슬슬 뒤로 네, 빠지고 슬슬 있고요. 슬슬 뒤로 빠지면서 시간을 끌어도 되죠. 3초, 2초. 끝났습니다. 끝났네요. 아, 이렇게 되면 팬페스티벌 서울 우승자는 네, 누구체감 피스트 누구체감 피스트가 가져가게 되네요. 예고대로 예고대로 3대 0으로 스트레이트로 끝냈어요. 무서운 일이 일어났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양쪽 팀원분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잠시 앞으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모여주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진짜 제가 볼 때는 3대 0이긴 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화면이 많이 나왔어요. 아, 네. 관전의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장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인터뷰를 안 들어볼 수가 없네요. 그렇죠. 네, 일단 우리 팀장님께 다시 한마디를 들어볼 수 있고 오늘 이제 참여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이제 저희가 질 건 각오하고 나왔는데 저희가 저쪽 실력을 아니까 질 건 각오하고 나왔는데 그래도 좀 쓰네요. 확실히
그래도 상당히 아슬아슬한 장면도 많이 나오고 네 아쉬웠던 장면도 분명히 있었는데 혹시 만약에 이후에 한 번 더 이 팀하고 붙게 되면은 그때는 네.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좀 치사하게 가야죠. 아, 좀 더 치사하게? 네. 좀 몽크도 고르고 아, 네. 나이트도 챙기고 아 그렇군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네 뜨거운 승부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승팀의 소감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팀장님께서 먼저 일단 오늘 참여해주셔서 드디어 우승까지 올라오셨는데 어떠신지? 원래 이럴 것 같다고 생각하고 나왔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고 네. 말씀해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팀원 다른 분들도 한번 좀 네. 말씀을 들어볼게요. 오늘 참여해주셨는데 어떠셨는지 한번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아, 경기는 그래도 재밌게 잘 됐던 것 같고요. 네,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옆에 계신, 네. 아, 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파이널 판타지 그 PVP 콘텐츠에 즐기는 유저로서 재밌게 하다 하고 생각보다 좀 많이 죽은 게 좀 아쉽지만 네, 재밌게 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 예, 재밌었고요. 나중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 입장에서도 꼭 다시 한번 이렇게 명승부가 펼쳐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드디어 준우승하신 분을 다시 한번 준우승도 네, 대단하신 거예요. 준우승까지 올라오셨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네, 축하드리고 네, 우승팀 분들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시상식을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코스프레 콘테스트와 마찬가지로 네, 준비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시상 진행을 위해서 저희 이제 요시다 나오키 PD님과 최정혜 실장님이 이제 모셔서 시상을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다 되셨나요? 네 지금 잠시 확인 진행 중인 것 같고요. 아 일단 네, 제가 생각할 때 혹시 경기력 저하의 원인이 혹시 코스프레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 혹시 안 드세요? 제가 브론즈라서. 아, 그러셨군요. 네, 지금 전화 받습니다. 요시다 나오키 PD님이 지금 이제 올라오실 준비하고 계시고요. 요시다 나오키 PD님이 올라오셔서 시상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물론 비채용자 방송에서도 몇 번 진행을 해봤지만 저희가 이렇게 진행한 네. 것도 처음이잖아요. 그죠? 아 네. 오메도 오사이머스. 네. 유사다오키 PD님. 자 그러면 아, 좋은 경기 보여주신 두 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무라이 오 야메마시타. 아레? 수약와 우승하신 팀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가르그나타. 사무라이 옷을 벗었더니 좀 가벼워졌어요. 야, 오메도 고자이마스. 스바라시 하크네츠시다 시아이 오네. 정말 열띤 경기 정말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유쇼 쇼핑요. 그러면 우승 상태와 상품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만 어떻게 준비드릴까요? 그럼 유쇼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우승 축하드립니다.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축하합니다. 잠깐만요. 잠시만요. 기다리세요. 나카미 있대 미세다노 민나니. 그 안에 보여드린 적 있나요? 여러분들께? 한번 자랑 겸 해서 それと 待って 또 한 가지 상태가
멋지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딘 트로피 있으네. 오딘 트로피입니다. 오메도 고자이마. 정말 축하드립니다. 是非 皆さん4.0でも PVP 続きますんで 素晴らしい戦いを引き続き繰り広げ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여러분 PVP 4.0에도 끝내지 않고 쭉 계속됩니다. 멋진 승부를 앞으로도 꼭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では最後に素晴らしい戦いを繰り広げていただいたチームの皆さんに大きな拍手をもう一度お願いします。 여러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네, 우상환 팀 축하드리고요. 준우승 해주신 참가해주셔서 멋진 승부 보여주신 팀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후 이제 다시 한번 이후에 언젠가 또 다시 재밌는 더 피스트 대회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